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광고 먼저 좀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뭐냐면은 우리 청주시 홍덕구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그분한테 먼저 감사 인사 먼저 드릴게요. 먼저 화면으로 보시면 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7월 19일 날 다반적 성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왜냐면은 5월 30날 했던 거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항상 음지에서 인터넷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터넷만. 그분들은 한 번 정도는 양지로 나오셔서 저 학원도 한번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분위기도 보시고, 또 저랑도 한 번 더 만나시고, 뭐 실제로 보면은 뭐 주름이 짜글짜글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인강으로만 들으신 분들은 하루 시간을 내셔서 한번 학원 나오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강의도 녹화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다반적 성반도 녹화를 안 했듯이 녹화를 안 했어요. 안 할 거예요. 그냥 딱 오신 분만 자료를 딱 드리고 그분들끼리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하니까 꼭 한번 실강을 좀 들으시러 한번 오세요.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일 날은 휴강을 합니다. 휴강을 하고요. 자, 요렇게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 우리 선행 문제 풀이 시간에 한번 했던 거예요. 한번 했던 건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막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저도 사람인 줄 한번 하고 나면, 아, 좀 이게 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 문제 풀이 때 했던 그 우리 SWN 75번 문제를 새롭게 각색을 하고 내용을 좀 추가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처럼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봐서 한번 풀어 볼 거예요. 풀어 볼 건데 중요한 거는 손해사정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이런 문제는 특별한 어떤 포맷이 없어요. 솔직히 포맷이 아직은 없고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위주로 하고 판단 기준 위주로 조사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일단은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정답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제 모범 답안이 정답인 소리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한번 고민을 해본다는 의미로 목차를 잡고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오픈북이니까 책에 찾아서 내용을 좀 쓰셔서 목차하고 한번 나는 이렇게 구성해봐야지 하고 이따 답안지를 드릴 테니까 아, 저 박세훈이하고 나하고 답안 구성이 좀 다르네? 내게 더 낫다. 내지는 박세훈이께 낫다. 한다면 이제 그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한번 30분간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볼 때 목차 구성하는 게 어려울 건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당황 안 하시죠. 30분간 해보겠습니다. 네, 잘 풀어보셨을 텐데요. 아참, 이거를 제가 이거 왜 붙여놨냐면 이날 오시면 이거 신상이에요. 신상. 요번에 만든 거. 요 신상 요거하고 오시는 분 드린다고. 요거 이날. 그래서 그 인강으로만 들으셨던 분들은 학원 오시면 한번 요것도 신상으로 좀 받아가세요. 네. 광고 차원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자, 지금 75번을 풀어봤는데 요게 이제 그 우리 선행문 풀 때 한번 했던 거예요. 선행문 풀 때 했던 건데 그래서 잘들 푸셨나요? 다들 막 많이 쓰셨나? 네. 자, 왜 이 문제를 제가 또 냈냐면 우리가 임차인 문제는 최근에 두 번 나왔죠. 2015년도와 18년도 이렇게 두 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운전자, 운전 보조자를 쟁점으로 한 문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때 처음에는 제가 문제를 낼 때 뭐만 냈냐면 C만 물어봤는데 B까지 같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사를 할까.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에요. 요것까지만 하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제 안 낼 거예요. 안 낼 건데 자, 그래서 한번 그 75번을 다시 한번 편집하고 문제를 추가해서 제가 다시 낸 거고요. 자, 좀 잘 안 보여도 죄송해요. 이건 반전을 제가 잘 할 줄 몰라서 이거는. 지금 요 75번의 문제의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 뭐냐면, 자, 크레인 소유자 A가 운전기사 B를 데리고 어떤 현장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B는 운행자예요, 운전자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운전자죠. 왜? 고용기사,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겠죠. 운전자인데 현장에 있던 C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분명히. 확인 조사해야 될 사항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확인 조사해야 될 사항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주어지겠죠. 간단한 사실관계만 보험사에 접수가 되고 확실한 확정적 사실관계까지 가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 단계를 거치는 그냥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것만 물어봤는데, 그 중간 단계를 이제 가끔 물어보는 시험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대비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 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은 이쪽에 있어야 되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는 없죠. 이쪽에는 누군가 분명히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자, 둘 다 있는다는 건 뭐예요? 둘 다 있는다는 거는 B가 운전자고 C가 운전 보조자가 된다면 이쪽에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B하고 C가 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 명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는 B는 뭘 하고 있어요? 철근에 올라가서 줄을 메고 있죠. 운전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내려갈 수 있는 논리를 써줘야 되겠죠. 논리를. 그리고 그걸 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 C 역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C는 뭘 조사해야 돼요? 나는 운전 보조자가 아니다. 그리고 운전 미숙자나 운전면허 소지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올라갈 수가 없다. 라는 걸 조사해야 될 거고, B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운전면허 종사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운전 미숙자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들 내려가고 싶어 하니까 요걸 조사하면 되겠죠. 요걸. 요거. 그쵸? 이 사다리를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C가 내려왔고 B가 여기 있으면 B는 뭐 대상이에요? 자기 신체사고 대상이죠. C는 대인배상 원투 대상인 거고, 반대로 B가 내려오고 C가 올라갔다면 C는 자기 신체사고 대상이고 B는 뭐예요? 대인배상 대상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다리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쓰면은, 자, 제가 드린 답안이 모범 답안이지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제 경험칙상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실무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천천히 볼게요. 대인배상 원투는, 자, 대인배상하고 자기 신체 사고가 있겠죠. 왜? 어쨌든 뭐 B든 C든 둘 중에 하나 걸리겠죠. 그러면 대인배상 원투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간단히 써줬어요. 나 이렇게 앞으로 조사를 할 거야. 왜? 대인배상 원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사관하는 중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물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죠. 그러니까 이 판단 요건,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조사하면 되는 거고, 자기 신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운행으로 상해를 입은 때 보상하죠. 다만 면책사유 없어야 돼서 피보험자가 맞는지 운행인지 뭐 이런 걸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ABC의 법률상 배상 책임,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누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냥 ABC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검토해야지만 누군가 타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발생 여부 및 B와 C 타인성 여부, 요게 핵심이죠. 누가 타인이 되냐. 서로 타인이 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B와 C의 피보험자 여부, 즉 얘가 검토가 됐다면은 피보험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산재면책조항. 왜 산재면책조항이에요? 업무 중 사고니까 산재면책조항이 지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이제 외근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접수지 쭉쭉쭉쭉 뽑아갖고 이제 보상과 직원 이제 외근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조사하러 나가겠죠. 그래서 자, 일단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1단계 법률상 배상 책임이죠. 이 사람들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조사했더니 있어.
그리고 그러면 타인성을 조사하겠죠. 타인성이 있어. 그럼 있는 사람이 내려오겠죠. 없는 사람은 올라가 있고 타인성이 있는 사람은 내려왔겠죠. 내려왔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해주긴 해주되 또 면책할 거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뭐예요? 산재. 혹시나 산재면 면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손해 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법률상 배상 책임 A 간단히 써줬어요. 왜요? 당연히 있겠죠. A가 뭐 없겠습니까? 소유자인데. A는 소유자로서 운행이니까 운행 지배가 있으므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 얘는 뭐 당연하니까 그냥 간단히 써줬고. 이제 B와 C가 복잡하죠. 그래서 자,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양을 좀 그 저도 이거 문제 막 답 쓸 때 고민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이걸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한번 운전자에 대한 부분을 세 문단으로 한번 줄여봤어요. 그래서 이 세 문단만 잘 외우고 계시면 아니면 뭐 이해하시면 최소한 운전자, 운전보조자 문제가 혹시 나오면 논리 구성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요 세 문단만 어쨌든 이게 아마 90%일 거예요. 이 세 문단만 잘 외우고 계시면 물론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보시면 자백법상 운전자. 자, 운전자를 정의해야죠. 일단 자백법상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 요까지만 쓰면은 뭐예요? 운전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운전 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만 하면 되잖아요. 운전 피보험자는. 하지만 자백법상 운전자에 해당하려면 뭐예요? 종사해야 되는 거죠. 종사. 말하므로 운전자는 자백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느냐. 기본이죠. 운전자는 타인이 아니죠. 일단은 이 논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다쳤으면 내려가고 싶어. 보상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다리가 뭐라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보상받으러 타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판례가 한 말이에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자백법 2조 법 조문이고 여기는 이제 판례 문구를 제가 따와서 이제 한 거죠. 그러나 또 판례는 내려왔어요. 현실적으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서 내려왔어요. 근데 하필 내려왔는데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 여기 사례에선 B죠. B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 무자격자나 운전 미숙자, 즉 C라면 운전 무자격자나 운전 미숙자인 타인에게, 즉 C에게 운전을 위탁하였다면 여전히 운전자로서, 누가? B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백법상 다른 사람, 즉 타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논리 구성은 이렇게 하세요. 일단 운전자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타인으로 보호받는데 다만 예외가 운전 무자격자나 운전 미숙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타인이 아니라 운전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니까 뭘 못해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죠. B가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 내려올 수 없고 늘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의미는 자기 신체 사고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리고 C에 대해서 운전보조자를 또 판단해 줘야 되는데 운전보조자 판례는 아무나 운전보조자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즉 운전보조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몰라요. C의 위치에 따라서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기준은 이 세 가지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래에서 확인 및 조사. 자, 여러분들 목차 구성을 저랑 좀 비슷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차에 판단 기준 있고 확인 및 조사 사항. 그리고 다음 목차는 뭐겠어요? 보험사의 보상 책임. 자, 그렇죠? 이해되시죠?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목차를 쓰면 되잖아요. 자, 확인 및 조사사항. 이 목차 다 쓰셨죠? 이렇게 확인 및 조사사항. 그러면 뭘 확인하고 조사할 거예요?
뭘? 얘네들을. 이 판단 기준의 판단 요소를 이제 조사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사가 조사하는 거죠. 뭘 조사하겠어요? 이런 것들 조사하겠죠. 운전 무자격자인가, 운전 미숙자인가? 아니면 혹시 자기는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해야지만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갈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걸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에서 B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자이나 사고 당시 철근 더미에 올라가 줄을 연결하였고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사고 당시 크레인 조작을 하고 있었던 C의 자폐범 지위, 즉 C의 지위에 따라서, 즉 C가 운전자인지 타인인지, C가 운전자라면은 B는 내려갈 것이고 C가 타인이라면 B는 내려가지 못하고 여전히 올라가겠죠? 올라가 있겠죠? 즉 C의 자폐법상 지위에 따라서 B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철저하게 C가 운전자인지 타인인지를 조사를 해야죠. 따라서 B의 자폐법상 지위가 결정된 것인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C에게 크레인 조작 관련 면허증이 있는지, 평소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건 당일 이래의 조작으로 운전 미숙자인지, 즉 무자격자나 운전 미숙자인지, 아니면 C가 일시적 운전보조자 있죠? 크레인 조작이 본연의 업무였는지, 크레인 조작의 정도 및 시간,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조작에 있어서의 어떤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B가 타인이라면, 아니 C가 타인이라면 B는 운전자가 될 거고, C가 운전자라면은 B는 타인이 될 거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뭘 해요? 현장으로 달려가고 CCTV를 확인하고 경찰 기록을 확인하고 목격자한테 진술서를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에 그거를 또 써도 되는데 이거를 쓰고 그걸 써야죠. 자, 여러분 솔직히 양심상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제발 이런 논리 없이 무조건 뭐 현장으로 달려간다 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 쓰신 분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 문풀에서 했었지만 지금 B를 다시 이제 올려오고 문제를 살짝 각색을 해서 지금 다시 풀어봤는데 아마 근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내용 같은데 목차 구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존에 나갔던 그 75번은 저기를 하시고 이 부분으로 다시 하시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쓰신 분 손들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리 한국말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 없이 뭐 현장으로 달려간다 쓰잖아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내 사무실이 서울인데 현장이 수원이야. 현장까지 달려갈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써도 현장으로 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는 안 쓰더라고요. 왜 어떻게 달려갈 거야 그 먼 거리를. 그 한국말이 좀 웃긴 것 같아. 또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교통사고 났는데 뭐 대형 사고가 나서 뭐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뉴스에. 근데 그거 웃기잖아요. 사고 크게 났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숨지지? 그 옆자리에서 숨지거나 뭐 뒷자리에서 숨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숨질 수도 있는데 항상 네 쓸데없는 소리 지루하실까봐 얘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현장으로 달려간다 쓰지 마세요. 쓰더라도 이런 걸 뭐 충분히 쓰고 쓰세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B든 C든 어쨌든 간에 타인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뭘 조사해야 되겠어요? 자, 법배책 조사한다면 약보책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약보책은 뭐가 있어요? 피보험자를 또 조사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피보험자 이제 조사해야죠. A는 당연히 기병 피보험이니까 뭐 쟁점 없고 B, C를 조사하는 거죠. 자, 운전 피보험자란 자, 자폐법상 운전자하고 운전 피보험자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운전 피보험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말한다. 따라서 상기 2-2 즉 뭐예요? 이거 누가 운전자고 누가 타인인지를 조사했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될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이해되세요? 당연하지만 조사 사항은 법대책, 약부책이잖아요. 이거 법대책을 조사했고 약부책 중에서 이제 그 특약은 어차피 누구나니까 조사 안 한 거고 피보험자가 맞는지 그러면 B나 C나 누군가는 피보험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아니 법대책이 있어도 피보험자가 안 되면 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되는지 확인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런 걸 검토하는데 구체적인 조사는 상기 2-2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피보험자 다음에 면책 사유 조사해야죠. 산재면책조항 조사해야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당연히 산재면책으로 추가 손해 보상한다 이렇게 쓰신 분 혹시 괜찮아요? 이게 다 조사할 것도 없이 혹시 결론을 아예 내버리신 분 산재면책에 해당하니까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 이렇게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에서 왜 그렇게 결론 냈지? 왜 당연히 산재가 될 거라고 결론을 냈지? 조사도 안 해보고 C가 A의 근로자야? 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그냥 그 학생 알바도 안 해봤어? 누가 다? 건설 현장에 본인 회사만 있어? 아니, 뭐, 승질을 내지 말고. 뭐, 당연히 나보다 쌈 잘하겠지, 젊으니까. 그래서 승질 내지 말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룰을 범할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무를 안 해보셔서 그러다니까? 이런 사건이 배당이 되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소속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소속 근로자면은 산재 면책일 것이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면 부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를 잘 모르시니까 이 학생처럼 당연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니까 저기다 산재다 아니죠. 건설 현장에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와서 일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 면책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조사하는데 항상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써내려가는 버릇을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 판단 기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판단하려고 하는지를. 자, 대인배상 2에서는 어쨌든 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피용자 재해 면책. 피보험 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 종사 중인 다른 즉 동료인지. 이거를 조사를 해야 산재 면책을 확인하고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해요? A와 피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B와 C의 근로계약서. 왜냐면 B와 C가 A의 근로자라면 C는 A의 뭐가 돼요? 피용자 제외 면책이 될 거고 B와 비교하면 뭐가 돼요? 동료 제외 면책이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아직 결론 안 난 거예요. 지금 B가 타인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출제자가 아예 확정을 해버린 거죠. B와 C는 뭐 근로자로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냥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툭 접수가 되고 나머지는 손해사정사가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문제는 누군가 다 조사를 해서 결론을 딱 써주고 여러분들이 법리만 가지고 풀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되는 그 상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몰라요. 만약에 C가, 자 보세요. 왜 모르냐. C가 평소에도 그 크레인을 조작했었고 A의 피용자예요. 그러면 B는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타인이 되고 얘는 운전 보조자가 돼서 얘가 운전 피보험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결론은 몰라요. 그러니까 A의 피용자인지를 B와 C를 다 검토해야죠. B와 C의 근로계약서를 봐서 아, 이 사람들이 A의 피용자구나 아니면 서로 동료관계구나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여를 A에게 제대로 받는지 또 현장 업무 수행에서 A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그래서 A가 사용자인지 이런 걸 확인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거랑 이거랑 지금 그 글자 크기나 이런 게 달라요. 이거 좀 화면이 좀 깨끗하게 안 보이신다고 어느 분이 좀 알려주셔서 일부러 이렇게 좀 글씨를 키웠어요. 여러분들 나눠준 배포한 거하고 그 편집은 조금 달라요. 내용은 똑같지만. 그 보상 책임. 그래서 조사 결과 어쨌든 조사해 보니까 B가 운전자, C가 타인에 해당한다면 B는 당연히 운전 피보험자니까 자기 신체사고로 보상받겠죠. C는 당연히 대인배상 원투로 보상받겠죠. 다만 C가 A의 피용자이고 B와 동료 관계라면 산재면책 조항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산재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A, B와 관련이 없고 자 여기다가 C가 라고 치세요. 너무 말을 줄여놨더니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조금 약간 어색하네. C가 그렇죠. C가 라고 붙이는 게 낫겠죠. C가 A, B와 관련이 없고 단순히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회사의 소속 사람이라면 산재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결론을 다 나눠서 내야 돼요. 왜? 조사해야 돼서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확인되면 이렇게 결론이 날 거고 이렇게 확인되면 이렇게 날 거다. 이걸 써주는 문제라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하고 반면에 조사 결과 C가 만약에 이제 운전보조자가 됐어요. 운전자가 됐어요. 그러면 B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타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 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렵냐. 한국말을 이렇게 길게 쓰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어색해요. 약간 조사들 같은 게 좀 어색해요.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세요. 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약간 어색하죠.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해 저는. 예. 자, 아나 타인이 해당한다면 C는 자기 신체사고 C가 이제 운전자니까 운전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C가 운전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B는 타인이 되니까 대인배상 원투로 받겠죠. 다만 산재면책조항에 해당할 것이다. 왜? B는 A의 운전기사라고 문제에서 딱 주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산재면책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B가 타인이라면.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를 쓰면서. 자, 문제에서 B는 A의 운전기사라고 확정을 해줬어요. 맞죠? 맞잖아요. A의 운전기사 B를 데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B가 현실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지금 철근 더미에 올라가서 전혀 운전 업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B가 기사죠. 기사는 기사죠. A한테 월급 받는 기사죠. 그러면 아 제가 여기서 살짝 제가 좀 저도 생각을 했어요. 대인배상 1으로 대인배상 2까지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 어떨 것 같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B가 내려왔는데 자 현실적으로 운전물 종사하지 않아서 B가 내려왔어요. B가 내려왔는데 B는 여전히 문제에서 확정적으로 A의 직원이잖아요. 크레인 기사 A는 자신의 운전기사 C는 모르지만 B만큼은 어쨌든 운전기사라고 확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대인배상 원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약간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대인배상 원투가 되겠죠. 왜 되겠어요? 자, 왜 되겠어요? 자, 대인배상 발생 요건을 생각하면 돼요. 자, 책임의 주체가 A로 올라가면 김영필범자일 거고 C로 올라가면 운전피보험자가 되겠죠. 맞죠? 어쨌든 여기 맞아요? 맞아요? 통과됐어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맞죠? 크레인 조작이니까 맞죠? 타인 B가 분명히 타인이라고 방금 검토했죠. 현실적으로 운전업무를 종사하지 않았으니까 판례는 타인이라 했죠? 타인이에요. 당연히 A는 운행자 책임을 지고 C는 민법상 책임을 지겠죠? 지겠죠. 당연히 고전지의 연계시 없죠. 또 피보험자에 해당하거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라면은 면책이겠고 얘네들은 면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초과 손해 보상하는 거라 했죠. 그래 이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자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은 대인배상 2는 면책이죠. 대인배상 1은 부책인데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면책이잖아요.
자, B가 운전자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는 맞아요. 직원이니까. 근데 이 순간에 B가 운전 피보험자일까요? 아닐까요? 운전 피보험자가 아니죠. 왜 아니냐면, 운전 피보험자의 정의가 뭐예요? 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운전 중인 자가 운전 피보험자죠. 자동차 보험 왜 어렵냐면, 자동차 보험은 기명 피보험자만 확정이 돼 있지, 기명 피보험자를 제외한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는 매 순간 바뀌죠. 매 순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피곤해서 가다가,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청주 어린 친구, 우리 학생이 도와줬어. 내가 피곤하니까 옆에서 운전을 해줬어. 그러면 학생은 뭐가 되는 거야? 운전 피보험자가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운전 피보험자가 됐어요. 운전 피보험자니까 교통사고가 나면은 뭘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신체 사고만 받지 대인배상을 못 받죠? 근데 이 친구가 다 왔어, 목적지에. 그래서 선생님 저 갈게요 하고서 탁 내리자마자 내가 그 출발을 해가지고 깔아버렸어. 그러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내가 깔아버렸어요. 그럼 1초 전만 해도 운전 피보험자였어. 근데 1초 후에 내가 깔아버렸는데, 그럼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1초 전에 운전 피보험자였으니까 대인배상 2. 피보험자 또는 그 부배자는 면책하잖아요. 인적 면책에서 면책한다. 말이 되겠어요? 1초 사이에 운전 피보험자에서 타인으로 바뀐 거죠. 왜요? 운전 피보험자는 조건이 이거잖아요. 운전 중이어야 되잖아. 이게 약관의 조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운전 중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운전 피보험자겠죠. 피보험자인데 B가 일로 내려왔다면은 더 이상 운전 피보험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고 순간에는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얘를 운전 피보험자로 봐야 되는 거죠. C 내려온다면. 그래서 대인배상 원투가 부책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어요. 저도 순간 한 번 더 고민을 해본 사건이니까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문제의식 그런 걸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조사사항 이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조사사항이 너무 어려워요. 시험 문제 내기가 정말 제가 한 4, 5일을 막 고민을 해야 문제 하나 변신시 나와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아까 운전자 판단 기준 3개 있었죠? 꼭 기억하세요. 꼭! 제발 꼭 기억하셔갖고 달달달 외우지까지는 못해도 꼭 기억하셔서 혹시나 운전자가 쟁점인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시험지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어떤 학생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 답안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답안지가 목차 구성은 쉬울지 모르지만 안에 쓰는 거는 어려워요. 왜?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쉽게 가자. 그럼 쉽게 갈 수 있어요. 답만 쓰면 제일 쉽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3,000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320명하고 싸워요.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편한 어떤 목차 순서대로 답만 그냥 쓰는 걸로, 아유 난 사례 문제 박세훈 거 너무 어려워. 쉽게 그냥 이렇게 써줘. 그럴듯하게 썼어. 비슷하게. 다시 이거 중요해서 그래.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20명 안에 안 들어온다면 그렇게 암만 잘 써도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채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채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그 쓴 사람하고 채점을 하는데 막 판례 문구 뭐 약관 조항 이런 거를 정확하게 토시도 안 그리고 정확하게 딱 쓰면 점수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네, 편하게 갑시다. 결론은 편하게 가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채점을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판례 문구나 이 약관 조항을 정확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확 띄어요.
아, 여러분들이 조카 거 아니면 초등학생 답안 숙제를 검사해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 검사 해주는데 그냥 일상용어를 막 쓴 사람하고 판례를 정확히 딱 쓴 사람이 조카가 썼다 봐. 엄청 눈에 확 띈다고요. 점수를 준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그냥 내용 있잖아요. 일반적인 내용 뭐 얘는 김영 피보험자이다. 대인배상원 면책사유 뭐 고의사관이니까 없다. 대인배상 투 부책이다. 그래서 유상운송. 유상운송을 정확하게 쓴 사람이 있고 유상운송에 해당되는 바 면책이다. 이렇게 쓴 사람하고 유상운송이란 대인배상원을 제외한 담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등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 임대차 경우에는 어쩌죠. 이거를 정확히 쓴 사람하고 누구한테 점수가 더 있겠냐고 당연히. 그래서 제 답안이 목차는 쉽지만 안에 들어가는 판단 기준을 외워야 돼서 그걸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는데 그게 정 어렵다면 쉽게 그냥 좀 뭐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쉽게를 쓰세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공부하는 사람이 이미 320명이 분명히 넘어요. 정말 작년에 1000명 가까이 되셨어요. 이미 넘어요. 그러면 최소한 저랑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 대부분 저처럼 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 저한테 돈을 내고 좀 배우니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쓴 사람은 이렇게 잘 쓴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집니다. 그거는 내가 내 답안지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그냥 스터디할 때 다른 답안지들 다 볼 거 아니에요. 보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을 해봐요. 강사들 걸 채점을 해보라니까. 그러면 답만 쓴 거하고 뭔가 판례나 약간 조문을 정확히 쓴 답안지하고 누구한테 점수를 주겠냐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렇게 저 판단 기준을 잘 쓰는 쪽으로 하시자는 걸 저는 강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드려서 320명은 따라오겠지. 그래서 320명이 자동차 보험을 잘 보면은 내가 인기가 높아지겠지.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제가 내년에 밥벌이가 또 됩니다. 자, 어쨌든 10분간 쉬겠습니다. 네.